자, 5페이지를 열어서 21학년도 부목평에 나왔던 김수영의 사령 그리고 한강물 얼굴 물이 내린 날이라는 작품을 연달아 볼 거고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시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해드렸죠. 어쨌든 낯선 시를 만나던 익숙한 시를 만나던 시를 만났다는 거는 뭘 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자? 하자, 대상, 상황, 태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그게 파악이 돼야 문제가 풀리든 말든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자, 그러면 일단 문제의 구성은 1번 문제는 다 단독 문제고 2번 문제가 나 단독 문제인 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 시키거라고 문제 얘기를 한 다음에 3번 보기를 풀 건데, 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문학 문제를 풀 때 보기가 나오면 그 보기는 낯선 작품인 경우에는 해석의 틀을 주어줄 것이다.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닌 녀석이지. 그래서 실전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보기부터 먼저 봐야 돼.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런 거 없이도 틀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잠깐 제껴놓고, 오케이,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가지문 김수영의 사령을 열어봅시다. 자, 이 김수영 작가 파란색 완전 중요한 작가죠. 김수영 작가의 시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작품의 대표적인 게 눈 같은 시가 있어. 김수영의 눈 혹시 들어본 적 있음? 눈이 내린다, 마당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그 점층적 구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 보면 시인이여 침을 뱉어라, 뭐 이런 식의 시가 있죠. 자, 그런 시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혹시 내가 이 시가 뭔 소린가 싶으시면 나중에 공부 좀 많이 해놔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자, 김수영 시인의 키워드는요, 참여 시인이라는 사실이야. 자, 이때 참여 시라고 하는 걸 그냥 단순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참여 시가 왜 중요한 거냐면, 참여 시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존재하는 시예요. 그럼 그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독자, 그러니까 시를 읽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이끌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야. 행동 변화라고 쓸게요. 행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의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의식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김수영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 자체가 독재사회였던 시기, 그리고 민주화 항쟁이었던 시기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욕할 수 있나요? 한다고 잡아가진 않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잡아갔을까요? 안 잡아갔어요? 잡아갔어요. 고문해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 정말로 그게 있었던 시기라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민주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도시는 그런 분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김수영 시인은 이런 시들을 쓰므로써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나 싸웁시다 라고 말하면 그게 시야? 그건 시가 아니지. 시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뭐야? 간접적으로 조치해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야? 참여시 계열에서는 보통 상징적 의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중이야. 그러니까 상징이란 게 뭔데? 원관념을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렇지? 비둘기가 날아가는 우가라고 우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인식해? 평화로운 우로구나 라고 인식하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고 있는 시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메인은 이 구절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를 따지면 시는 읽힌다는 거야. 참여시는 단순하게 말해서 쉬울까 어려울까? 쉽게 가야 돼. 내용을 막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막 못 따라가겠고 그러면 잘못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너무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상징적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김수영을 접근하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김수영 시인 역시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아주 빈번하게 차용되는 시인, 연계된 작품으로 많이 등장하는 시인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참고로 올해에도 있을까? 올해도 있어요. 올해도 김수영 시인의 시는 여전히 나와있습니다. 수능특강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 시의 내용이 이런 식이거든. 봐봐, 우리가 종 속에 갇혀있다고 말해. 그러면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종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진짜의 햇빛은 반 적이 없는 거지. 대신 우리는 가짜 하늘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우리를 뒤덮고 있는 부정적 현실을 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구조 느낌 와? 오케이? 그럼 이 작품도 똑같은 식으로 잡아가시면서 공부한다라고 접근을 하자. 알겠죠? 누차 말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시인의 특징들을 말할 때는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대다수의 작품은 그렇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고, 자, 제목도 약간 미묘했을 거야, 그치? 사령이 무슨 뜻이냐는 거야, 사령. 사령이 무슨 뜻이에요? 사, 죽은, 령, 영혼이야.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럼 영혼은 왜 죽었을까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구절 더 가봅시다. 자, 점점점 찍으면서 영혼 형성하고 시작하고 있지. 그러면서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 간간이 자유를 바라는데. 자, 보자. 활자가 있어요. 이 활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상해. 지금 이거는 어떤 책이겠지. 책에 쓰여있는 글자에 우리는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써져있을 거야. 오케이? 활자라는 대상이 자유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법? 의인법 정도는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건 서리법이겠지. 죽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뭐 시킨 거야? 대응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오케이? 무생물인 활자는 오히려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나의 영혼이 죽어있다. 그럼 죽음은 상상의 상징적으로 따져와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정말로 죽었다는 건 아니겠지. 뭐예요?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시, 김성시 읽을 때 할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이게. 알겠죠? 됐습니다. 자, 벗이요. 벗은 누구야 갑자기? 정말 친구일까요? 이 작품에서 벗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활자는 활자는 을법이라고. 얘가 말한대.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 자, 봐봐. 화자 누구야? 나. 오케이? 대상은 누구야? 활자지. 책에 쓰여 있는 활자야. 상황은 뭐지? 그 활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난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딱 하나만 더 잡은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뭐라고 느끼는지. 됐지? 그걸 이제 또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봅시다. 활자한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나는 지금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뭐 해서 반복했네? 반복은 왜 하는 거야?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은 이 얘기는 용선 표현이 벗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화자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화자가 느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하다못해 책조차 자유에 대해서 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난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거죠? 됐죠?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이런 식의 감정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자괴감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괴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계속 갑니다.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뭐예요? 이제 점층이죠? 마음에 들지 않아라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 점층 벽 표현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 불만이 무조되는 건데 그 불만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황혼도 저 돌변의 잡초도 담장에 푸른 페인트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요. 자, 그러니까 A도 B도 C도 다 마음에 안 들어죽겠는 거야. 됐어? 근데 마지막에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하지 않았니? 어떤 단어야? 고요함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 고요함은 상징적으로 찾아 무슨 뜻인데 자유를 말하지 않는 거잖아.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이때 일단은 여기서 나타난 표현법 자체는 무슨 법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 A도 B도 C도. 그럼 무슨 법? 순서 바꾸는 거잖아. 역 순서 바꾸는 거야. 역설 아니야 이거. 뭘까? 나는 문을 열었다가 아니라 문을 열었다 나는 도치. 그렇지. 이거 그거잖아. 도치잖아. 잡아내야 돼 이 정도는. 그렇죠? 도치법. 지금 도치법에 죽어있는 거 아니야? 서리법에 의법에 막 다 나오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도치법이면서 이 녀석은 또 무슨 법이 나온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들을 딱딱딱딱 늘어놨지. 무슨 법? 그렇지.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어야 된다 얘들아. 알겠니?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거는 연쇄일 수는 없나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이건 연쇄가 맞니? 연쇄는 아니야. 좋아. 왜 아니야? 연쇄의 정의가 뭐거든? 이거 들고 나서 이거 들고. 오! 느낌으로 하는 거야. 설명은 안 되네? 느낌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정의로 설명해보자.
꼬리에 꼬리를 묻은 표현. 앞절에 서스러져리, 뒷절에 주어져리 되는 거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알겠어. 오케이. 이게 연서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대사가 늘어놓은 것 뿐이지. 열거야. 조심해. 오케이. 그래서 표현법 도착해 줬고요. 그러면 일단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봐봐. 얘들아, 도치법은 왜 쓰는 건데, 도치법은 강조하고 싶은 데서 앞으로 빼는 방법이잖아. 그럼 여기서 도치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가 있었을 거야. 앞으로 뺀 녀석이나 뒤로 뺀 녀석. 앞으로 뺀 건 뭐였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었어. 뒤로 뺀 건 뭐였지? 고유함이잖아. 알잖아. 고유함은 자유로운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됐니?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잡아주시고요. 그럼 선생님, 혹시 이 황혼이랑 돌벽이랑 잡초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가요? 야, 이거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봐봐. 여기서 황혼과 잡초와 푸른 페인트 나왔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아라. 저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도, 오케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의 파란 색깔도 마음에 안 들어주겠어.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다만, 여기서 푸른 페인트 빛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는 해. 페인트,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의 본질적 색은 아니지. 덮어진 거야. 오케이? 또 황혼은 무슨 얘기야? 붉은색이잖아. 선명한 인상을 주기 위한 장치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지. 되셨나요? 붉은 색과 푸른색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로운 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거야. 아, 지금 현실이 부정적 현실이구나. 그리고 그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구만. 그치? 그러니까 성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작품은 성찰적 터전에 다 했네. 이제 다 했네. 화자 대상 상황을 얘기했었고 태도 판단했잖아. 됐어? 자괴가 얘기도 되고요. 성찰의 태도 얘기도 괜찮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대의 정의도. 잠깐만, 그대는 또 누구야? 그대는 또 누구야? 당연히 활자지. 지금 여기서 화자는 책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성세도. 그대는 정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세합니다. 이것도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인 것 같아? 정의라고 하는 건 자유와 같은 말로 투체할 수 있는 말이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적적 가치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성세해야 돼. 성세가 무슨 뜻인지를 잘 봐야 돼. 이거 유추 잘해야 된다. 왜 갑자기 성세하다는 말을 했을까? 성세하다는 말은 어떤 말로도 쓰일 수 있을까? 숨어있다. 아, 근데 성세는 숨다의 개념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성세는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뭐 피규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피규어가 그냥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있는 그 뭐 원펀맨 같은 애야. 그래서 돈 붙어있어. 막 던져도 안 깨져. 그럼 성세하다고 하지 않지. 근데 이번에 또 그지? 무슨 애니메이션 피규어 하나 샀는데 막 머리털 하나까지 다 묘사돼 있어. 그래서 손만 툭 잘못되면 툭 하고 부러져. 우린 그걸 성세하다고 부르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세하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나약하다는 뜻이야. 연결할 수 있겠어?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이것까지 끌고 나오는 문제를 내진 않을 거야. 괜찮아. 근데 읽을 수 있는지 선생님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섬세함은 섬세한 만큼이나 연약하다는 말이라고 싶었던 거고 그 연약함은 나약으로 이어지는 거야. 나는 상관없어. 맞서 싸우지 못하거든. 됐어? 그래서 너는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저 나약한 존재일 뿐이고. 오케이? 그래서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대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죽지 않고서는 행동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근데 죽은 건 행동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행동하지를 않는 거니까 뭐야 자유와 평화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거겠지. 그런 상태에서 이 욕된 교회라고 말을 했어. 욕된 교회. 이거 중요한 말일 것 같아. 왜냐면 욕되다라는 말은 정서 태도잖아. 욕되다가 무슨 뜻이거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얘기잖아. 나 뭘 욕당했어. 열받아. 이런 거잖아. 교회라고 하는 건 지방 지역을 말하는 건데 보통 도심지 외곽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욕된 교회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가 욕된 장소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야. 자, 그리고 봐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뭐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언제야? 시간이지. 근데 장소는 공간이라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공간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에서 나는 계속해서 부끄러운 거야. 듣기 싫은 말을 바꿔볼까? 난 언제 어디서든 부끄러워 라는 거잖아. 이런 말이야. 되게 어렵지 않니? 그죠? 선생님이 아까 쉽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되는 구조.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놨을 거야. 쫄지 않아도 돼. 알겠지? 근데 이 정도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정말 신이 잘 보는 거고 마지막까지
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들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뜻이다?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안 잡으면 됐지? 나중에 또 나오면 룰루랄라 프로젝트인데 이제 됐죠?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아 잠깐만, 한 줄 빼먹었네?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 데라고 하면서, 오케이 봐봐, 일단은 이거는 1년과 똑같은 구절이지. 파란색으로 써야지. 1년과 똑같은 거.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수업했던 것 같은데, 어떤 시에서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은 걸 뭐라고 부른다? 오케이, 수미상관의 표가 네 가지 생각하고 계시죠? 친구 먹는 시어들이 있다고 했었잖아. 친구 먹는 용어들.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뭐랑 같이 연결될 거야? 수미상관이라면. 어, 왜 웃고만 있어? 수미상관은 반복이니까. 강조.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 또 여운 형성. 또 구조적 안정감. 야, 이거는 그냥 외워라. 외워 그냥. 왜냐면 너무 반복. 뭐가 왜 저래 그랬잖아. 왜 뭐 그지? 왜? 엄청 자주 나오는 애야.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위 작품에 대한 표현상 특징 요소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문제를 만났는데, 거기에 수미상관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수미상관은 원래 구조적 안정감이 맞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네. 시에 수미상관이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또 수미상관을 통해서 여운을 형성한다. 맞는 말이라고. 보통 얘랑 친구 먹는 애들이라고. 기억해놓자. 자, 아무튼 수미상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한 단어만 더 붙였지. 한 글자만 더, 한 구절만 더 붙였어. 뭐라고요? 우스워라 나의 형주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제일 중요한 말이야. 우스워라를 강조하고 싶은 거네. 그럼 우스움은 뭐죠? 누가 웃긴 거야 지금? 자기가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우스워하는 거지. 나 병신 아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가 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무슨 적이다? 힌트! 지읒 무슨 적인 거야? 자주. 나이스, 자주죠. 자주. 자기에 대한 조소야. 자기에 대한 조롱이야. 알겠죠? 자기 자신을 비는 거다. 그러면서 퍼센트도를 말해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왔네요.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후, 되셨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1번 문제 풀러 가볼까요? 봐봐.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정리해야 돼. 자, 정리 들어간다. 1번. 시간적 표현을 열고 있습니다. 어딨니? 시간적 표현도 열거가 됐었나요? 있어 없어 찾아봐. 아니 문제 풀어왔잖아. 왜 또 새로워해? 2주 전이랑 기억이 안 나는 거구나. 어딨니? 응? 나이스. 어제도 오늘도 되는 거잖아. 이게 시간 표현이지 뭐야? 이게 아니면 뭐야? 좋아. 그러면 그걸 열거를 통해서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했니?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잖아. 땡. 공부는 그렇게 하자. 2번.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했대요. 그럼 얘들아, 선생님 이런 문제 이렇게 적응하라고 하지 않았었냐? 대상, 객체, 상대, 청자 이런 말 나오면 누군지 밝히라고요. 여기서 대상은 누구야? 나야? 나는 화자야. 대상이 뭐랬어? 아까 선생님 대상이 뭐냐고 말했어. 활자. 그렇지, 활자야. 활자라는 건 자유라는 말이 쓰여있는 그 글자에 있는 책을 말하는 거였어. 그치? 자, 활자에 대한 호칭을 전환했나요? 어떻게 해요? 근거 말해줘. 버시고 그래. 그렇지, 잘했어. 근데 그걸 통해서 시적 대상인, 아까 말했잖아, 활자라니까? 활자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고? 이 경외감이야? 봐봐, 이 문제도 너희들이 선곡하기 위해서 굳이 어려운 한자어를 썼단 말이지. 경외감은 무슨 뜻이야? 경외감, 이거 무슨 뜻이야? 50점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감정이 더 포함돼야 돼. 존경하는 거 맞아요. 우와! 하면 예측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경이 공경한다는 뜻이잖아. 왜가 중요해, 왜? 두려워한다는 뜻이야. 두려울 정도로 존경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경외감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질 수 있을까? 신! 신이지. 그렇잖아. 신적 존재는 그럴 수 있어. 아까 말했잖아? 임금님. 아까 조선시대 임금님. 아까 선생님 세종대왕 얘기 잠깐 했죠? 그런 존재는 경외감이 드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경외감 정의 좀 잡아놓고요.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함, 이런 뜻이야.
신적 존재나 위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알겠지? 초월적 존재. 3번.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 이건 또 뭔 소리야? 뭐야 이거?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가 뭐니? 지시어가 뭐야? 지시어. 지시어는 지시편이잖아. 여러분 문법 재생을 동원해. 지시편이 뭔데? 그래 이거죠. 이거죠. 그럼 이거죠 찾으라는 얘기잖아. 어디 있어? 없다고? 저. 그렇지. 이 황혼도 저. 있잖아. 있어야지. 있잖아. 함부로 넘겨주지 마. 자,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는 이는 뭐예요? 이는 왜 원근? 이 아닌 지시. 다시 정리. 이그 저. 그러니까 이랑 저가 왜 원근이야? 이는 화자로부터 가까운 걸 말하는 거고 저는 화자로부터 먼 걸 말하는 거잖아. 원근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지? 그래서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이 잠깐만 대상이 뭐라니까? 활자라니까. 활자가 움직였어? 아니잖아? 봐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말도 안 되는 게 어려운 건 아닌 건 알겠지? 근데 이런 문제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 선택지를 잘 꼼꼼하게 분석하라고. 이게 비스가 나면 틀리는 거야. 알겠어? 4번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했대. 어딨어? 종결했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 아니냐? 그렇지. 바로 나와야지. 근데 이 종결이 시적 대상 아까 자유를 말한 활자야. 2차 말하지만 활자에 대한 깨달음이 부정되는 거야? 아니잖아. 깨달음이 오히려 자조됐던 거지. 성찰했던 거구나. 그럼 답은 5번인가 본데? 5번 동일한 부적을 반복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근거 정확하게 말해봐. 그렇지 잘한다. 마음에 난 죽어 있는 것이 아니야. 또 선생님은 이걸 말하고 싶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 몇 번 말했니? 세 번은 말했을 텐데, 그지?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서 시적 상황이야 이번엔 대상이 아니라 상황은 뭐죠? 자유가 없던 상황이었잖아.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몽땅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강조됐었잖아. 되셨나요? 정답은 5번. 자, 정답률 87%짜리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작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김혜순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그런 날이 있대요. 자, 일부러 안 보고 가는 겁니다. 원래는 분석지를 보면 되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읽어낼 수 있는지 보자. 자, 똑같은 걸 하자. 화자, 대상, 상황, 태도야. 오케이, 가자. 한강물이 얼고 눈이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자, 물이 노란 거세요. 얼었어요. 눈도 왔습니다. 네? 이거 너무 관습적으로 치지 마시고 선생님이 의도가 있어서 이러는 거니까 봐주세요.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갔다. 붙들린. 봐봐. 얼고 눈 내렸고 붙들려 있어. 뭐가요? 배가요. 화자인 X가 대상인 배를 구경하러 나간 상황이야. 됐어? 따라오고 있지? 그 상황에서 훈련받나 봐. 아니야. 갈 때까지 딱딱한 게 얼었대. 근데 훈련받는다. 얼굴 그 다음에 딱딱하게 얼었다. 다 쓸게요. 훈련받는다. 딱딱하다. 얼었다. 그렇지. 지금 선생님이 세부 친다는 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뭔가 억압된 상황, 자유롭지 못한 상황 아니야? 그러면 시를 잘 읽는 친구들은 이게 보이는 거야. 두 작품이 묶인 이유는 자유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런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참고로 이건 센스야. 훈련받나 봐 이런 말 쓰지. 오케이? 분석없이 말하는 거야. 일부러 이런 말 쓰는 거거든. 여러분들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 거나 본 적 있지? 이건 안 봤다고 말하면 아마 좀 이상한 거야. 많이 보던 작품이니까. 그 작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 애국가를 경청하죠. 일제히 일어서서 경청하죠. 그래서 일제히란 말을 쓰잖아. 군대 조직이 딱 그런 식이거든. 근데 거기서는 새가 나오죠? 새는 뭘 상징해? 자유!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면서 우리한테 뭐하죠? 끼끼대면서 끼룩대면서 우리를 비웃잖아. 무슨 말인지 감 잡히죠? 이거 같은 소리란 말이야. 오케이? 가자. 그래서 배들이 얼어있는데 우리는 나왔어. 우리야 우리. 우리는 왜 경청하고 있는 거야? 화자잖아. 화자야. 화자가 여기 있고요. 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상황은 뭐라고? 얘들이 딱딱하고 얼었고 훈련받고 일렬로 서 있는 거잖아.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뭐하고 있어? 화면을 줄게. 이렇게 일렬로 늘어선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배를 어떻게 했어?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비웃음. 야, 이 녀석이 왜 파란 펜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자? 대상에 대한 태도왕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비웃는다는 것은 저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비웃는다는 건 그렇다 아니야? 뭔가 비정상적인 걸 보면 우리 비웃잖아. 그러면 그래서 정상적인 건 뭐였던 거야? 원래 배잖아. 배는 무리를 자유롭게 떠나는 녀석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무슨 약속이나 것처럼 일렬로 쫙 쓰러져 탕탕탕탕 배치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지? 미리 그냥 쓰자.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걸 비웃는다고 표현한 거지. 됐음? 오케이. 자, 계속 더 가볼게.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똑같은 날입니다. 날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고, 참고로 얘들아,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시핵을 종결하면 여운이 형성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내가 상식으로 가져가자. 명사형 종결은 여운이 형성한다. 그런 날이 있는데 강물이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이거는 뭐예요? 빙그르르. 우리 이런 시어를 보고 뭐라고 부르더라? 빙그르르 같은 시어를 뭐라고 불러? 나이스, 잘한다. 음성상징. 선생님, 음성상징으로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죠? 음성상징으로 친구들이 누구누구라고?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근데 그거 맞는데, 음성상징은 그게 맞는데, 이것처럼 하자는 얘기야. 수미상관은 운율을 만든다, 수미상관은 구조적 안정을 만든다처럼, 음성상징어가 이제 선택지 나오면 어떤 애랑 같이 나올 거냐고 묻는 거야. 세 가지 왜 물어봤었잖아요, 이거. 운율은 당연한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때, 오리 빼빼 같이 안 했냐? 기억나지? 왜? 처보적 특성이 있었다고. 근데 이 녀석은 뭐인 거야? 아, 기억 안 나는구만. 생동감, 사실성, 현장감. 왜 그랬잖아, 이미. 자주 나온 거야. 그냥 얘는 막 툭 건드리면, 야! 음성사지 그러면, 세동감 사실성, 이렇게 빨리 바로 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 관등성명 되는 거죠. 근데 관등성명이라고 알아? 관등성명. 뭔지 알아? 선임자가 후임자를 터치하면 무조건 자기의 관등. 그러니까 뭐냐. 군대의 계급과 이름. 이름은 성명을 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고참들이 후배 갈굴 때는 계속 툭툭 쳐. 그러면 이병탁, 영전, 이병탁, 영전, 이병탁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줄 흔들면 총기 보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당연하지. 오케이? 그럼 당연한 거야. 총번 치라는 거가 구호군고. 선생님 아직도 외우고 있거든. 오, 좋겠으면. 내 총번호는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단다. 나이가 40년이지. 나중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을 거잖아. 지난주에도 우리, 지지난주에도 군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군대라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지? 군대를 나쁘게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군대도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인 거고, 우리는 군인들 덕분에 밥 먹고 자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없는 거야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 밀고 들어오고 일본 밀고 들어오고 북한도 밀고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국방력에 투자해야 되는 미친 나라야. 우리나라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대로 지도를 뚝 뜯어가지고 유럽 어디다 갖다 놓잖아? 최강인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뭐가 없는데도 심지어 위에 북한 쏘내버리고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일본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중인 거죠. 이거 보면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런 데는 자부심을 가져. 대단한 나라 맞습니다. 물론 뺏겼던 적도 있었죠. 결국엔 또 찾아냈잖아. 저력인 민족이죠. 아무튼. 자,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세금이 국방비에 쓰이고, 오케이? 소방에 쓰이고, 국난 어떤 상황에서 이겨낸 데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은 해. 이게 일 안 하는 공무원의 손에 들어가고 노는 국회의원의 손에 들어가고 국회의원 월급 얘기 들어봤니? 선생님이 알기로 1000단이거든? 참고로 월급 많이야. 월급 말고 또 수당도 붙겠지? 비서 3명 데리고 다니지? 차 나오지? 차는 당연히 기름도 제공됩니다. 필요하다면 열차나 비행기도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의 특권이잖아. 아니 그래서 정치를 잘해주면 난 땡큐지. 그럴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근데 지금은 물음표가 존재한다. 존재한다. 다는 아니야. 원래 꼭 나쁜 일하고 못된 짓 한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거잖아. 항상 그런 식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커트가 안 돼요. 문제는 그게 걸러질 수가 없어. 쉽게 찍히는 게 아니죠. 아무튼 그건 내 생각이고요. 네. 자, 아무튼 다시 아 이러다 말았구나. 그래서 생동감, 사실성, 현장감까지 꼭 기억해 놓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아무튼 그런 날에 빙그르르 빙그르르 하면서 나대고 굴면 나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뒹굴며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빙그르르 강조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야 된다는 거야. 요게 읽히면 고급지게 읽히는 건데 맞지만 여기까지 읽히지 않아도 품질은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을 거라고. 아무튼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북박힌 말들을. 아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북박힌 말들을 보았다잖아. 자, 이것도 무슨 법이야, 당연히? 문장 구조 보세요. 무슨 법입니까? 아니. 다시. 우리는 보았다, 말들을. 도치잖아. 그치? 표현법, 이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더라.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북박힌 말들이라는 거야. 이게 앞에서 말했던 활자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 북박했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자유가 억압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쯤 왔으면 확실하게 여기서 비판하고 싶은 대상이 뭔지를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지. 증거를 드러냈잖아. 여기까지 읽어서 이걸 가지고 하면 진짜 잘 읽는 거라. 근데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를 못 알아들으시면 이거 문제 있는 거라. 됐어요? 이렇게. 아, 문제 있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선생님 저도 못 읽었는데 문제 있다. 아니에요.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강조입니다. 그러면서 봐봐.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에. 그러니까 뭐예요? 온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 소리 아닙니까? 하늘도 얼었고 땅도 얼었잖아. 아니 물도 얼었잖아. 거기 위에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있어요. 오케이? 억압된 상황이야? 또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도 있다는 거야. 또 말을 강조하고 있네. 지금 참고로 여기서 무슨 법? 무슨 법? 문장 구조가 반복? 대꾸법? 여기서 반복법 그러면 안 되지? 대꾸법이야? 대꾸법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억압된 상황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러면서 숨죽이고 있는 것들을 비웃으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숨죽이고 있는 것을. 그럼 숨죽이는 건 뭐 하는 거야? 말하지 않는 거잖아. 말하지 않는 거니까 북박힌 말이랑 또 연결해 보겠네. 자유의 음악 비웃음. 됐죠? 비웃으면서 우리는 또 뭐 한다고? 삥그르. 비웃으면서 삥그르라고 한다니까? 그럼 이때쯤에 왔으면 이거 뭔가 의미가 있다. 삥그르. 왜 얘들은, 그러니까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배꼽 잡고 웃는다 하면서 바다를 띵글띵글 구는 모습이 삥그르르인 거잖아, 지금 이게. 그럼 이거는 무슨 의도를 가진 말일까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왜 삥그르르 버리는 걸까? 어떻게 읽었어? 자유가 없었다는 건 여기서 말이라고 하거든? 말이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의사소통이야. 지금 이거는 의사소통이 말로는 안 되는 상황이지. 말이라고 붙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야. 말로 안 되는 행동을 하라. 바디 랭귀지라는 게 있지 않느냐. 즉 뭐라는 얘기? 어떻게든 소통해야 된다고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서 띵글면서 계속 웃은 거야. 쉬워 먹어줘 이 작품도. 그쵸? 시인들은 보통 사는 게 아니야. 아무튼간에 띵굴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든 소통을 시켜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 오케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끝은 어떻게 돼 있어? 옳게 말해. 못이 춥고 얼음은 꽝꽝꽝. 그럼 또 음성상지 말이지? 꽝꽝 얼었어. 그럼 꽝꽝 얼었다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시도를 해봤자 여전히 세상은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됐네? 이 작품의 주체적인 주제 뭔지 이해됐어. 화자 우리. 오케이? 우리는 배들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자유의 억압과 어떤 소통의 불가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됐니? 대안제시라는 말은 좀 너무 많이 가네. 아무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됐어? 이렇게 읽으면 잘 읽으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번 문제 풀러 가볼까요? 가보자. 봐봐, 문제는 엄청 쉬워서 할 말이 없어 치겠는데 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게 의미인 거야? 아니 왜 이 문제가 정답률이 77밖에 안 나오는 걸까? 한번 볼게. 1번 봐봐. 붙들린 배는 시상전개의 계기야. 그치? 배를 보러 나갔다가 얘기가 시작했잖아. 훈련 받나 봐. 2번. 니네 아니야는 배가 훈련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 여기까지 맞지. 훈련받나 봐. 아니야. 알아서 그래. 근데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에 내부적원인 듯 이해하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 얼어서 못 움직이는 거니까 외부적 원인이었겠지.
됐지? 그리고 선생님이 또 말씀드리는 그거 하나. 요즘 선택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다? 앞에도 맞는 말이고 뒤에도 맞는 말일 것이다. 중간을 바꾼다. 여기서 중간만 바뀌었잖아. 내부적 원인이라는 말만 외부적 원인이라고 바꾸면 맞는 말 아님? 됐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 뻔히 보이시는데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만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3번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 3번이 베스트 오답 14%짜리 문제야. 선택지야. 그럼 3번은 왜 찍었을까? 볼게. 디귿에 시시덕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여 시럽시럽 떠는 모습을 표현한 거지. 그치? 맞아. 시시덕거린다는 게 그런 뜻이야. 그런데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연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냉소라는 표현 썼네요. 우리는 이 작품에서 어떤 단어를 썼죠? 비웃음. 비웃음이랑 냉소는 같은 말 아니야? 대치될 수 있는 말이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지 않고 그냥 아니 이 작품은 뭔가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텐데 이게 무슨 냉소야? 이러면서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혼자 마음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나머지 선택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이제 정리 들어가자. 봐봐. 근데 이가 지금 우리는 결론적으로 작품 배웠잖아 지금. 그치? 기출작품은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보기를 보면 아 이걸 먼저 봤으면 쉬웠겠다라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잖아. 주고 시작하잖아 그냥. 그게 선생님이 작품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은 뭐 된다? 억압되고 경직된다. 보이죠? 억압과 경직이란 말 썼어. 그 맥락에서 다른 작품, 두 작품을 해설해야 되는데 가에서는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블라블라 두 줄 내려가 위축된 의사소통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거야. 아! 두 녀석의 공통점은 자유의 억압, 의사소통의 불완전성.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의 핵심은 뭐였다? 태도가 뭐냐는 거야. 자아성찰이었잖아. 맞지? 근데 나 작품은 어때? 똑같이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언어 사용의 제한을 말했어. 비판한 건 맞아. 그런데 차이점!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어떤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잖아. 그렇잖아.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이 삐끄러졌던 거야. 보여준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일부러 영어로 공부한 거야. 알겠지? 오케이?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을 때 지문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앞으로. 그러면 보기를 보고라도 일단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 스스로 공부할 때. 알겠지? 근데 보기로도 해결이 안 되는 작품들은 물론 있을 수 있어. 그럴 땐 선생님이 나타나야 돼.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는 이거를 최대한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읽어보자. 이거 보기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이제? 오케이? 1번 볼게. 자, 가에서 나의 형에 대해서 우스러워하라고 자조했습니다. 자조가 무슨 뜻이라고? 척기를 비웃는 거라며 얘기했었잖아. 자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도 맞고요. 거기서 자신의 참여만으로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 아우 문제 너무 쉽지 않니? 그렇잖아? 자신의 참여만으로의 밑줄을 쳐보자고. 그러면 이 밑줄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자신이 참여했다는 얘기는 자신이 참여했다는 얘기네? 그럼 나는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겠네? 근데 이 작품 중심 주제가 뭐였거든? 자조였잖아. 자조는 나를 비웃는 거고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걸 비웃는 거란 말이지. 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 1번 찍자마자 오케이 나이스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야. 됐어? 이 문제 역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2번 선택지까지만 해결하자. 2번 선택지 보세요. 우리가 어느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구르르 뒹구는 장면 봤잖아. 비웃음이나 빙구르르 뒹구는 장면 있었잖아. 오케이? 이 두 가지는요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하고 또 다른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보기에서 했니 안 했니? 했죠? 됐나? 오케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 보기에서 설명했고 아까 선생님이 독서 지문한테도 말씀드렸죠? 내 판단에 마음을 집어넣지 말고 교수님이 이렇게 판단해야 돼! 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접근하시면 돼. 됐죠? 자, 문화 파트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관동별곡 나올 거니까 꼭 미리 문제 풀어놓으시고 알겠죠? 뭐라고? 관동별곡 페이지는 잠깐만 정확하게 찍어줄게. 여러분들 지금 문제 세트는 현대시 몇 페이지? 차라리 몇 페이지? 10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썼을 거야. 맞지? 10페이지까지 풀려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고전 시가에서 18페이지에 있는 지문 세트 요거 관동별곡이잖아? 요거 풀 거예요. 풀려 있어야 돼. 숙제니까. 풀려 있는지 뭐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오늘의 나머지 부분. 아 잠깐만 선생님 아까
독서 끝내고 숙제 알려드렸냐? Sorry. 숙제 알려드릴게요. 독서 파트 숙제부터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독서 파트는 차례로 넘기세요, 앞으로. 맨 앞으로 넘겨서 차례로 보시면 3주차 숙제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술 지문의 모닥불 페이지 나머지 전부 다. 지문 총 3개밖에 없지? 전부 다라고 해봤자 단토의 미술 종말론, 하이퍼 리얼리즘, 캄피돌리오 광장의 상징적 의미 3개 풀어오시고요. 다음, 과학 지문 다음 주에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과학 지문 반딧불 4개만 풀어오자. 3패, 후각 인식체제, 산란의 원리, 점탄성체. 오케이? 다음 주에 그래서 3탄이 간다. 산란 3패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여전히 조차 말씀드리지만 웃으면서 풀 수 있을 거야, 진짜로. 자, 독서는 그렇게 푸시고요. 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학 파트에서 네, 페이지 정확히 집어드릴게요. 잠깐만, 너무 멀리 갔다. 잠깐만요. 18페이지부터 풀려있는 상태로 어디까지 가시냐면 23페이지까지요. 두 세트밖에 안 돼요. 23페이지까지 3주차 숙제입니다. 고전 시가 두 세트밖에 안 돼요. 알겠죠? 일단 우리 메인 과제는 클리닉이라는 건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걸 메인으로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숨 좀 돌리고 나서 이번에 문법 파트에 음은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있지? 그걸 할 건데 여러분들 쉬는 동안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질문거리가 있는 게 정상이겠지, 풀어왔다면. 오케이? 질문에 페이지랑 번호를 뽑아만 나오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자마자 그거 딱 정리하고 쭉 수업 시작할게요. 뽑아놓으세요, 알겠죠? 자, 잠깐 쉬어갑시다.